윤호 씨 동생도 굉장히 미인이잖아요. 아, 소문 많이 나죠. 저도 좀 애정이 있어요. 왜냐면은 동생이 6학년 때 제가 중3 이제 서울을 일찍 오는 바람에 걔 사춘기 시절 때 옆에 잘 있어주지 못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틋함이 생겨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동생이 약간 광주에서는 약간 좀 얼짱으로 약간 유명했었던 애라 항상 키도 174cm. 어이구. 네. 자, 사진이 오픈이 됩니다. 손이시 나왔어요. 윤호 윤호의 친동생입니다. 예뻐요. 지금 광주에 있어요? 네, 지금 광주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요. 은행에서. 아, 은행이면 최고죠. 우선 어떤 고민거리는 어때요? 뭐, 아까. 여기서 선언을 해요. 제가 가끔 예전에는 뭐 주위의 친구분들이나 누구나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나 어때? 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보면서 차라리 날 밟고 지나가라고 너랑 나랑 원수 되기 싫으면 약간 좀 제 동생은 되게 동생을 확실히 케어해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아까 우리 윤혁 씨는 뽑혔으니까 예. 지금 여기 예. 그 강진장에서 강진장이요? 아, 혼자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포장을 해요, 갑자기. 여기서 그렇게 본심입니다. 본심장. 제가 라디오에 본심장이라는 걸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 그래. 강심장에서 내 동생 술을 시켜줬다 하는. 일단은 분명은 저이고요. 왜냐면 너무 말이 많아요. 아, 그리고 특이 형도 제이고요. 왜? 특이 형은 연락처가 너무 많아요. 지금 뒤에 봐요. 일단 저는 의외로 예성이 형. 예성이 형? 오빠가 되게 진지해요. 형이 되게 진지하죠? 되게 모든 게 진지해요. 근데 저희도 친구는 모든 게 진지한 애라 이게 서로 상담을 잘해주지 않을까. 지금 뭐 떠오르는 노래 같은 거 있어요? 예성? 사진 딱 보고? 저 우리 지혜? 네, 지혜. 정지혜. 네. 지혜는? 지혜 아니면 다른 거 없어요? 지혜 없이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야, 그 노래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가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내 친구가 야, 나 괜찮은 애 봤다고 또 누구냐고 누구냐고 남자들끼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버스 정류장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 동생인 거예요. 아. 네. 걔한테 좀 떼찌떼찌 좀 많이 어디 가니? 네, 저는 종현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게 저랑 특이 형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진짜 그 애교도 못 부리고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래서 누나가 오히려 더 삐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오히려 막 뭐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연락해라 저한테. 누나 이름이? 저희 누나 이름 이소라. 이소라. 이소라래요. 사진 있어요. 이소라 씨. 본명이. 자, 이소라 씨. 너무 이쁘다. 다 이렇게 이뻐요. 미인이신데? 아니, 은혁 씨. 은혁 씨만 왜 그래요? 달라요, 은혁 씨랑.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도 저보단 누나를 더 연애 시키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은혁 씨란 건 이소라란 이름을 다 예쁘네요. 가수 이소라 씨도 좋아하겠네. 아니. 이 중에 네. 선택한다면? 저는 동엽이 형. 이소라 씨! 이소라 씨! 이소라 씨! 축하드립니다! 운명이야! 운명이야, 운명! 운명이에요! 이소라 씨! 네. 그래요. 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현재 문자 상황 얼마나 되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자 상황 보여주세요. 43%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자, 장동건 씨가 보냈을까요? 궁금합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쇼리 씨. 쇼리 씨는요 누구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누구세요? 저는 이특입니다. 네. 누구세요? 자, 다음 스탑은 자 과연 이특이 보고 싶다라고 김민정 씨. 김민정 씨. 미투다. 파이팅함. 시간 더 빨리 간다. 즐기다 와라고. 김민정 씨가 회사 그렇죠? 예. 같은 소속사. 너무 잘 챙겨주시고요. 형답게 또 예. 멋지게. 예. 멋지네요. 자, 다음 스탑은 이특 씨에게 어떤 메시지를? 유현상 선배님.
미연 선배님께서 제가 잘할 수 있을 거야